기껏 신나게 때리고 있었는데. 俺に考えがある。まずは前線の砦を確保してくれ。一人で勝てると思ったか？裏を甘く見るとどうなるか。자, 김태훈님 어서 오세요. 진상 5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점에서 그 체력이 무한대로 나오니까 아마 그거를 감안해서 해동량을 좀 짜게 준 것 같은데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죠. 저기 점령 다 되기 전에 내가 그냥 요한의 앞에 애들 갖다가 다 그냥 때려잡는 게 내가 오히려 더 편하겠지. 장류는 처음부터 없구나. 나중에 오는 애인가 보네. 슬슬 한 번 정도는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항아리 같은 게 없네. 감량 무기는 5편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쌍 감도였어요.
해복량이 참 진짜 짜긴 짜죠. 계속 지금 거점 다니면서 그 만두 집어먹어도 체력이 그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최종 무쌍 4편은 요 근래에 가장 잘 나온 무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콘텐츠의 빈약함만 제외를 하면. 이사 어떻게기? 왕의 지략군이 가동나도 가다하라이 타이와. 그래서 스코시아. 시바라키의 아이다. 요시, 액쇼, 스토미타즈. 본진 먹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조조를 바깥으로 유인을 해야겠죠. 와가 지략군이 가성나도 아타하라이 하이와. 소모토의 군이 야스야스와 그레테이랑도. 자, 낙석이라고 해도 적이 쓰는 낙석은 앞에 나와야겠죠. 잠깐 대기. 미션 감사드립니다.